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다들 지팔지권이라는 말 알고 계실 겁니다. 지 스스로 지팔자를 꼰다. 남이 시키는 게 아니라 지가 그냥 시궁창에 쳐 뛰어들어가지고 인생을 조지는 그런 똥멍청이들의 거의 대명사 같은 단어죠. 물론 이번 시간에도 그런 지팔지권 써니를 데리고 왔는데요. 한 가지 독특한 게 있습니다. 달라요. 느낌이 다릅니다. 그거는 보면서 느끼세요. 그럼 봅시다. 제목. 처자식 다 버리고 연 끊긴 예비 시아버지한테 이쁨을 받기 위하여 25년 만에 제가 억지로 만났거든요. 뭐? 아니 인연이 돌았니? 원지혜. 여러분, 기초수급자가 노후 보장된 건가요? 이번에 상견례하고 결혼 준비 중인 30대 초반 여자예요. 남친의 부모님은 남친 초등학교 때 이혼을 했고 그 이후 남친은 어머니 손에 컸습니다. 남친이랑 남친 어머니, 비록 여유가 별로 없지만 자가를 소유하고 있고 빚 없이 지내는 정도고요. 저희도 뭐 비슷해요. 노후는 양쪽 다 저희가 어느 정도는 도움을 드려야 될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다른 거 말고요. 뭐 생활비 이런 게 아니고 뭐 갑자기 드는 병원비 그런 거요. 그리고 남친의 아버지. 지금까지 아무런 교류가 없이 지내다가 친척들에게 건너 결혼 소식을 듣고는 연락을 해서 저희 커플과 셋이 식사를 했거든요. 사실 이때 저희 남친은 정말 안 된다며 엄청 싫어했지만 제가 꼭 만나고 싶어서 완전 억지로 자리를 마련한 거고요. 남친 말로는 이번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만나는 거라 하더라고요. 여하튼 그랬는데 저희가 만난 남친 아버지 저한테 대뜸 야 나는 노후 보장이 다 돼 있어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러니까 저희 남친이 완전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보장? 아니 보장은 무슨 보장? 기초수급자 아닙니까? 나도 다 들었어요 이랬더니 그래 맞다. 어쩔래? 그거 임마. 죽을 때까지 돈 나오는 거니까. 이게 바로 노후 보장이지. 딴 게 있냐? 이러면서 막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거예요. 나는 그저 남들처럼 시아버지 이쁨 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은 마음에 완전 개 억지로 소개를 받은 건데 지금부터라도 다시 멀리하는 게 좋을까요? 솔직히 저희 시어머니가 만에 하나라도 저한테 시집살이를 시킨다면 이때 제 편을 들어줄 시아버지가 계셨으면 하는 마음이 절대 죽어도 안 된다는 남친을 강하게 설득해가지고 완전 개억지로 아버님 만난 건데 제가 괜한 짓을 한 걸까요? 제가 본 남친 아버님 허풍이랑 허세 엄청 심하고 평생 동안 직업을 제대로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어요. 이건 남친 말이 아니고요. 당신 본인 입으로 말한 거라 I am 신뢰예요. 시어머니는 딱 10년 정도 참고 살다가 아이고 이러다가 내 인생은 물론이고 우리 아들 인생까지 다 조지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이혼해버리고 그렇게 자립을 하신 거라고 해요. 아마 그때까지 그 졸업이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큰 결심을 한 거죠.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그 인간 지 마누라도 못 버티고 이혼을 했는데 도대체 이쁨은 왜 받으려고 없는 근심까지 쳐 만들고 계세요? 오죽하면 이혼을 쳐 당했을지 이런 생각 안 해보는 거야? 어? 2번. 아니, 아들인 남자가 싫다는데 굳이 지 욕심으로 저라는 아비를 25년 만에 쳐보게 만드는 것도 그렇고 또 수급 여부가 노후보장이 맞아요? 이딴 걸 쳐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나는 쓰니 지능이 의심돼요. 3번. 아니, 지 새끼도 사랑을 안 해준 인간인데 네가 뭔데 사랑을 받아? 게다가 같이 살지도 않는데 시자질 하는 거 그걸 저 아저씨가 무슨 권리로 어떻게 네 편을 들겠다는 거야? 야, 이 쓰니 욕심 되게 많네. 그런 반면 되게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말이지. 깔깔깔깔. 4번. 그래, 뭐 수급자면 의료보호 대상자니까 쓰니 부부가 돈 쓸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니, 그러게 연 끊고 지낸다고 하면 그냥 조용히 쳐 있던가 해야지. 뭔 시작도 안 한 시집살이에 이혼한 전남편이 시부모를 말려줄 거라고 시모를? 어?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셀프로 인생을 쳐 달달 볼까요? 할 일이 그렇게 없어? 5번.
이러니까 사람들이 애정 결핍도 병이라고 하는 거지. 아 이게 뭔 날지야 이게 대체. 야 스스로 인생 하드코어로 끌어올리는 거 지리네. 깔깔깔깔. 5번. 야 자기 무덤을 이렇게 파는 것들도 있구나. 지팔직권을 되게 신기한 방식으로 희한하게 하네. 이런 똥멍청이 또 처음이야. 정말 신박하다 진짜. 6번.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쓴이랑 쓴이 시아버지랑 급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남친이 싫다는데 뭔 처 예쁨을 밝혔다고 처 만나. 내 살다 살다 진짜 별 거지 같은 꼬라지를 다 본다. 고마워. 웃게 해줘서. 깔깔깔깔. 님 혹시 신으세요? 이쁨 일 알지? 깔깔깔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얘도 좀 혼미해요. 언제? 친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땐 오열을 하더니 장인어른 돌아가시니까 울지도 않는 남편.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편은 40살, 저는 37살, 그리고 결혼 8년차 부부입니다. 저도 그대로예요. 몇 달 전에 남편 친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적이 있거든요. 뭐 중학교 때부터 되게 친한 친구였고 또 친구 아버지도 가끔 보고 성인이 된 이후로도 명절에 서로 친구들 집을 막 돌면서 친구 아버님하고 술도 한잔하고 그렇게 인사드리고 되게 가깝게 지내긴 했대요. 그리고 그런 친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건데 장례식이 가는 거야 뭐 당연한 거고 아니 그냥 3일 내내 친구 곁을 지키며 끌어안아주고 울어주고 거기다 마지막 날 상여 메고 발인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함께 해주고 왔어요. 지가 아들인 것처럼. 자기 사업까지 내리 아예 며칠 내내 쉬면서 말이죠. 솔직히 이거 좀 오바 아닌가 하는 생각 많이 들었지만 그래 뭐 많이 친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저는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하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좀 그렇긴 한데요. 이 사람 혹시 사이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최근에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뭐 그 친구 아버지보다야 짧게 알았다지만 그래도 지난 8년 동안 우린 한 가족이었고 또 장인어른이고 다시 말해 사랑하는 자기 아내 즉 저희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장례식 내내 무겁게 앉아만 있고 그 흔한 눈물 한 방울 안 보이더라고요. 마지막 임종 지킬 때 살짝 눈물 훔친 것 빼고는 장례식 기간 내내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장례식 때는 경황이 없어서 그냥 정신없이 넘어갔는데요.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렇게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남의 아버지 돌아가셨을 땐 3일 내내 오열을 했으면서 정작 자기 장인어른 돌아가셨는데 장례 기간 내내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보이지 않는 남편. 완전 사이코 같고 제가 이렇게 화나는 거 이상한 거 아니죠? 다시 말하지만 남이잖아 친구라 해도 그런 아버지보다 자기 장인어른 돌아가신 게 이게 덜 슬플 수가 있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다가도 문득 그 생각이 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 T 성향이긴 해도 친구 아버지 장례식에서 그렇게 오열한 걸 보면 눈물이 아예 없는 그런 인간은 절대 아니거든요. 아니 어떻게 저희 아빠 장례에선 이렇게 이성적일 수가 있는 거냐고요. 무슨 로봇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평정심을 유지했던 게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화가 나고 또 아빠한테 죄송하고 배신감 들고 아니 이제 남편이란 인간이 너무 미워지는데 제가 이제 어쩌면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려요. 댓글 1번. 그러는 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 판국에 여기서 겨우 이딴 짓이나 하고 있어요? 도대체 뭔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러는 건지 나는 네가 훨씬 더 이해가 안 되는데? 따질 걸 따지고 말할 걸 말하세요. 세상에 불만이 있으면 차라리 운동이라도 하든가. 가만히 자라고 또 잘 있는 남편 그만 좀 잡으라고. 됐으니? 아니 왜 이렇게 화가 나셨지? 우리 아빠 돌아가신 지 한 달도 더 지났어요. 이제 좀 정신 돌아오고 그때를 돌아보니까 남편이 했던 행동 때문에 화가 난다 이건데 따질 걸 따지라니. 그럼 이건 따질 게 못 된다 이거예요? 2번. 님 남편이 장인어른 상 중에 바쁘다고 회사에 가버렸다든지 아니면 친구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쪽으로 가버린 것도 아니고 그냥 덜 울었다 안 울었다 이걸로 따지는 거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입장 바꿔서 시부모 돌아가시고 누가 님한테 아이고 며느리가 돼가지고 왜 안 오냐 이러면 겁나 황당하지 않겠어요? 2번. 그러면 써니는 시모상에서 오열할 자신 있습니까? 깔깔깔깔. 대댓글. 이게 정답이지. 지도 못하는 거 바라지 마라. 3번. 사람이 안 운다고 안 슬픈 거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나이를 어디로 처먹었대? 꼭 그렇게 울어야 되는 거예요?
니네 아빠 장인어른한테 그만한 적은 없었나 보죠. 하, 이런 걸로 운에 맞네 난리치는 거 진짜 이해 안 된다. 4번. 친구 아버지야 친하게 지냈고 또 친구도 친하고 긴 세월 그렇게 싸운 추억이 있으니까 울었던 거겠죠. 아니, 나도 하나 물어보고 싶네. 그럼 쓴이는 어때요? 나중에 시부모 돌아가시면 거기서 통곡할 자신 있습니까? 3일 내내? 이 세상 사위들 중에 장인 장모님 상에 안 우는 사람들, 아니 우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있다고 이래. 참나, 별걸 다 트집이네. 5번. 저도 저희 시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거의 안 울었어요. 어머님 친구분들 막 오열하면서 들어오면 그때나 저도 마음이 좀 아프니까 같이 조금 울고. 근데 이건 어머님 인생이 너무 가엽고 안타까워서 울었던 거지 상실의 슬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울었던 걸로 치면 옛날에 제 고양이들이 세상 떠났을 때 이때가 훨씬 더 슬프게 많이 울었죠. 눈물만이 유일한 슬픔의 표현이 아닙니다. 게다가 사위는 거기서 듬직하게 처가족들 위로하고 지켜주고 또 정신없는 너희들 대신해가지고 손님도 맞이해야 되고 어? 그런 입장도 있는 건데 아니 왜 이러세요? 어쩌라고? 6번. 나도 내 친구 부모님 돌아가시면 너무 슬퍼서 많이 울 것 같지만 우리 시아버지 돌아가시면 글쎄 한 방울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받은 거 하나 없고 계속 퍼가기만 하는 경우가 없는 분이라서 100% 확신이에요. 참고로 저 결혼 11년 차 부부입니다. 7번. 나는 쓰니 남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 언니는 심지어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고모부 돌아가셨을 때 훨씬 더 많이 울었거든. 거의 실신지경이었지. 이유요? 옛날에 고모분의 집에서 언니가 유학을 했는데 아마 외국이었나 봅니다. 눈치 하나 안 주고 진짜 자기들 당신들 친자식처럼 챙겨주고 아껴주니까 그래서 그런지 장례식장 뛰어들어올 때부터 눈물로 얼굴이 엉망진창이더라고. 이미 펑펑 울면서 달려온 거죠. 시부모 돌아가실 때 안 우는 며느리들도 많아요. 일단 내 부모 아니고 큰 정 없고 아내의 부모로 예의만 다했다면 눈물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남편도. 반대로 친구 아버지는 그만한 추억과 정이 있었던 거고 장례 때 참석해가지고 사위가 해야 할 일 했으면 된 겁니다. 그만 좀 해요. 9번. 아우, 니기를. 여기서도 티를 보내. 그놈의 MBTI 망할. 아, 됐고. 그냥 아줌마가 이상한 거 맞으니까 닥쳐요, 좀. 야, 이거 보니까 정말 오래된 또 제 옛날 이야기가 하나 생각납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때가 제가 17살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때 장례를 저희 집에서 치렀습니다. 집에서. 제가 상주죠. 그래가 있는데 아버지 친구들도 조문을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중에는 뭐 말 그대로 어릴 때부터 친했던 그런 친구도 있을 거고 엄청난 친구들 있을 텐데 저는 아버지 친구 잘 모르니까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첫날이었나 이틀째였나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희 큰 고모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그 대청마루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고모는 저를 위로해 주려고 아이고 그랬나 하면서 얘기 들어주고 저는 뭐 제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사람이 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피식하고 웃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니 이런 식으로. 와, 그걸 가지고 제 아버지 친구 한 사람이 저한테 막 욕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새끼는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쳐 웃고 있다면서 막. 저는 무섭잖아요, 애인데. 내가 그게 내가 기뻐서 웃는 거야, 그게 지금? 그래가지고 와, 우리 고모 완전 난리가 났죠. 네가 뭔데 씨, 애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네가 뭘 차고 지랄을 하냐면서 뭐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그때 생각이 납니다. 삶에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잠깐 그 기운 빠져가지고 이야기하다가 한번 피식 웃은 거 가지고 와, 나 사람 잡으려 되는데 그때 생각이 납니다. 이거 보니까 바로 딱 그게 떠오르네. 아무튼 이선이도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아닙니다. 그만할게요. 그래요. 감사합니다.